안녕하세요, 라자드 MD 스픽입니다. MD 세빈입니다. 네, 쌤님. 네. 평소에 음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핸드폰과 이어폰을 연결해서 듣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그냥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듣습니다. 아, 주로 간소하게 듣는 편이시군요. 네, 저는 포터블 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헤드폰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헤드폰은 관심이 있는데 사실 제가 헤드폰을 가진다고 해봤자 네. 이거를 각 잡고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들긴 합니다. 네, 셰라자드 매장에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헤드폰 앰프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생각보다 그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보통 너무 비싼 것보다는 좀 엔트리에서 미들급 이런 류의 제품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기존에 소개할 만한 제품이 한 손에 꼽을 만큼 없었는데 이번에 좋은 제품이 출시되어서 이번에 소개를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오늘 소개할 제품 어떤 걸까요? 네, 바로 피오의 K7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제품 이 K7은요 이미 출시 전에 가성비 앰프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요. 워낙 소문이 자자해서인지 이 출시 당일에 빠른 품절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피오답게 가격에 비해 좋은 스펙을 자랑하는 그런 앰프고요. 이 국내에서 피오의 덱앰프가 계속해서 좋은 이미지를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피오가 덱앰프 쪽으로 좀 선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가성비라는 이미지까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전에는 PC파용으로 간단하게 소개할 만한 E10K 그리고 UK3라는 모델 한번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보다 윗 모델 데스크파이용 제품으로 좀 더 덩치가 있는 미들급 제품 K7을 이번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제품은 딱 손바닥만한 이런 크기였는데 이번에는 엄청 많이 커졌습니다. 네. 스펙을 잠깐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가격은 33만 6천원이고요. 그리고 AK4493SEQ 듀얼 덱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THX-AAA788 플러스 증폭기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4.4와 6.3mm 출력을 지원하고요. 여기에 RCA 라인까지 지원해서 총 3가지 출력을 지원하고 RCA 동축, 광, 그리고 USB까지 총 4가지 입력을 지원합니다. 이전에 K5 Pro라는 모델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6.3단자만 있었습니다. 이번 K7에서는 6.3단자 외에도 4.4단자가 추가가 됐고요.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하는 것도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력은 헤드폰, 프리앰프, 그리고 라인아웃 3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헤드폰 앞부분에 이제 간단하게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PO라는 거는 이제 폰 아웃을 의미하고요. 헤드폰으로 출력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LO 이거는 라인 아웃이고요. K7에 앰프를 쓰지 않고 외부 앰프를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K7에 DAC만 쓰겠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프리의 아웃을 의미하고요. 스피커용 앰프, 오디오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옵션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을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디자인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은 이 보시면 알겠지만 평범하고 무난한 그런 네모 박스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커다란 볼륨 노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RGB 표시등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포인트를 줬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평범해서 할 말이 없는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디자인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폭이 좁고 깊이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투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군더더기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뭐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관성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보통 책상 위에 놓고 쓰시니까 네. 오히려 막 되게 화려한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이런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볼륨 노브가 전원 온오프의 역할을 하거든요. 검정색 밋밋하네 했는데 전원 킬 때 딱 볼륨 노브를 딱 돌리면은 다처럼 무지개 색깔의 불빛이 피어오르면서 되게 눈뽕 느낌 받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화려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이어서 이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요. 저는 이 앰프를 들었을 때 밀도감 있는 소리, 그리고 밸런스 좋은 소리 이런 부분 외에는 딱히 특징을 느끼기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존재감을 지으면서 안정적으로 헤드폰을 구동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각 리시버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들려주는 이런 느낌은 되게 좋았는데요. 여기에 임피던스가 높은 헤드폰도 되게 잘 울려주더라고요. 출력이 되게 좋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상급 앰프랑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대에서 충분히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K7은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요. 일단은 출력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이 헤드폰을 사용하다가 천천히 앰프를 업그레이드 해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제품 테스트할 때 제나이저 HD660S2 300옴짜리 제품을 연결했었는데요. 구동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사운드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좋으면서 약간의 포근한 음색을 띄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밀도감을 갖추면서도 중립적인 스탠스를 갖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대에 딱 맞는 수준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넓지도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상급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야 이 여유로운 부분을 느낄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상도, 명료도 모두 좋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4.4단자가 6.3단자보다 좀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앰프류, DAP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기들이 모두 언밸런스단보다 밸런스단을 좀 더 출력이 높게 세팅해가지고 좀 해상도도 높고 좀 더 에너제틱한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데 이번 K7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헤드폰 앰프 앞단을 보면은 게인을 조정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게인으로 세팅하면 부드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이 게인을 세팅하면 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3단자가 약간 뭉근 소리가 나거든요. 힘 있는 하이 게인으로 세팅해서 좀 밀어주는 힘을 딱 보태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4.4단자는 좀 출력이 세가지고 가끔 하이가 좀 찌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 게인보다는 좀 로우 게인으로 세팅한 다음에 볼륨을 높이는 거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른 앰프류와는 다르게 이 제품은 베이스 부스트 그런 모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이 게인, 로우 게인 밖에 사운드 세팅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매칭해서 들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7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K7을 최고의 가성비 입문용 앰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포터블 앰프나 DAP나 이런 가격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능이 좋아지고 있지만 가격도 천정부지로 높아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K7 가격을 생각하면은 되게 사기적인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이 유선 헤드폰 입문용 앰프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 K7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K5 제품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약간 UK3와 K7 사이에 있는 약간 둘째 같은 캐릭터였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추천하기 어정쩡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UK3와 K7은 자기 표현이 보다 뚜렷하고 포지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K7은 헤드폰 그리고 앰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입문자를 넘어서 좀 더 고급기로 넘어가고픈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질적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상 가성비로 똘똘 뭉친 POE 미들급 헤드폰 앰프 K7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매장에 한번 방문해 보셔서 헤드폰 물려보고 한번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 K7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